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마도 어제 제가 초선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초선 의원들,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는 후배님들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의 본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한 2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요, 보통 한 60%가 이제 투표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누가 뽑은 국회의원이냐를 생각해라. 왜 국회의원을 보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팬덤이 한분한분 국회의원의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아마 0.1%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0.1% 미만이지요. 당원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야 한만명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당원의 득표율은 그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데 한5% 내외밖에 기여한 게 없고요. 나머지 개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에 나머지 한 90에서 95% 정도는 전부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답변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나이 많은 장관이 젊은 의원에 대해서도 꼭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 뒤에는 20만 명의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수행해야 한다. 누구의 대표인가? 그래서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정치를 하는 게 그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아니냐. 그런 요지에 말씀을 드렸고, 요즘 이제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노사모나 이런 초기에 건강한 팬덤들처럼, 예를 들면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나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짱 감독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강한 팬덤으로 계속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극단적인 진보 보수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을 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여러 모든 나라가 SNS에 보급되고 그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정치에 많이 가미되지만, 그러나 결코 어느 나라도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선진국들이 많은 정치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그것은 국회의원 한분한 분이 해야 되고, 국회의원 한분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일, 그것이 국회의장의 제1의 의무다. 그걸 하라고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을 버리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